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꼬질꼬질해서 이 영상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면접이 있어서 면접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고요. 뭐 절대로 제가 뭐 새벽 4시까지 뭐 이렇게 풀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요즘 밤낮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원래 그동안에 이제 회사 다녀가지고 그게 안 나타났던 거고 내일 제가 테크니컬 테스트 면접이 있어요. 되게 얼전트하게 잡혔어요. 그날 하루에 테크니컬 매니저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인터뷰를 한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맞춰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일 보게 됐습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SQL을 전혀 안 쓰고 파이썬만 썼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직업은 SQL을 제일 많이 써요. 저번에 직책이 애널리스트였지만 하는 일은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SQL을 거의 안 썼어요. 다 클리닝이나 모델링이나 이런 거다 파이썬으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되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내일 면접 형태가 조금 어려운 면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면접 끝나고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세요.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지금 뉴욕은 4시 27분입니다. 아, 면접 미루고 싶어. 왜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좀만 하면 더잘볼것 같은 느낌. 아, 빠르게 더 공부하고 보겠습니다. Cheers. 안녕. I know sometimes life can be tough. And you feel like you just had enough. 오늘의 공부 메이트입니다. 안녕. 거긴 몇 시야? 2시인가? 새벽 2시? 1시 41분. 거의 2시 다 됐네. 왜 새벽에 활동을 하냐? 공부 메이트가 있습니다. 공부 메이트가 자꾸 저한테 안 졸리냐? 안 졸리냐? 안 졸리냐? 그렇게 물어봐요.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집중력의 문제야. 이건 뭐, 공부는 집중력과의 싸움이다. 절까봐 머리도 막 뒷골 땡기고 When you feel like there's too much on your plate Just call on me And I'll help you carry some of that weight 공부하는 참 빨리인 것 같아. 작업 여러분, 저 드디어 면접 보러 갑니다. 어떤 코딩 시험을 보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험의 종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에서 어떻게 코딩 시험, SQL이나 파이썬 시험을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던 코딩 시험의 종류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테이크홈 테스트예요. 테이크홈 테스트는 거의 한 하루 아니면 3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3일짜리 제가 예전에 받았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테이크홈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조금 더 나아가서 테이크홈을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프레젠팅을 해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에서 뭘 발견했는지 뭐 어떤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뭐 1시간이면 1시간, 90분이면 90분 동안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흔한 코딩 테스트인데 테크니컬 관계자
관계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보는 테스트는 3번이에요. 테크니컬 면접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를 띄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푸는 거죠. 이 세 번째도 시험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면접자님한테 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문제를 푼 다음에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단점이라 하면 다른 방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추가적인 질문도 들어옵니다. 정답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라 정답 이외의 질문,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실시간 코딩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저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잘 보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저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아니, 이 면접관님이랑 좀 케미가 좀 잘 통해가지고 면접을 굉장히 유쾌하게 잘 봤어요. 간혹가다가 이렇게 좀 케미가 잘 통하는 그런 면접관님이 있거든요. 좀 유쾌하신 면접관님? 그래가지고 코딩 테스트 보는 동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총 40분 봤어요. 왜냐면 제가 SQL 문제를 받았을 때 제가 다 풀어본 문제고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교적 오늘 코딩 테스트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일단 코딩 테스트는 무난하게 패스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면접관님이랑 얘기를 할 때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상중 하를 푸는데 하가 나왔는데 하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를 그냥 풀었거든요. 근데 면접관님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파이썬이랑 SQL을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파이썬 문제는 다 풀어놓고 이 하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하면 그럴 수 있죠. 맞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어려운 건 풀어놓고 진짜 쉬운 거 못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가지고 상중하가 있으면 골고루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접에서 봐요. 안녕. 여러분, 여기는 브루클린입니다. 오늘은 저녁 요가를 하러 왔어요. 완전 가을 느낌이 낭낭한 뉴욕이죠? 너무 이뻐. 불빛이나 이런 게. 그쵸? 오늘은 좀 덜 추워가지고 날씨가 진짜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요가하러 나왔습니다. 브루클린 진짜 오랜만에 와요. 여기 엄청 핫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밖에서 날씨 좋아가지고 다 밥 먹고 있어. 여기 깜깜해졌다. 오랜만에 깜깜해질 때 나온 것 같아요. 아, 신난다. 이제 일주일 딱 끝나고 요가 갈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오늘 요가는 캔들라이트 요가라고 조금 분위기 있는 데에서 하는 요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랜드 센츄럴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 매트라이프 본사가 있는 빌딩이에요. 드디어 많은 여정을 끝내고 매트라이프 본사로 왔습니다. 매트라이프 본사 건물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매트라이프 본사 건물이 미드타운 그랜드 센트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 뉴욕에서는 매트라이프 본사가 맨하튼의 관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기 그랜드 센트럴 뒤에 보이는 저 팔각형의 굉장한 건물이 매트라이프 빌딩
학생입니다. 건물이 엄청 크죠, 여러분? 저 예전에 여기 근처가 회사여가지고 제 영상에도 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건물, 매트라이프 건물이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 매트라이프 건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962년에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지어져서 미국에서도 건축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매트라이프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매트라이프 건물이 영화 아이언맨의 스파크 빌딩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영화 고질라, 인디펜던트 데이 등등 블록버스터 영화의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녁 약속 전에 매트라이프 빌딩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놀다가 가려고요. 이번 주에 코딩 테스트도 무사히 마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놀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온 거예요. 전 회사 나오고 나서 그랜드 센트럴 올 일이 없었는데 약간 오픈 얘기지만 예전 회사가 바로 그랜드 센트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놀러 나왔습니다. 그때 곰돌님 데리러 왔을 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또 그랜드 센트럴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랜드 센트럴 되게 자주 가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올라갔나? 짠! 언제 와도 이쁜 그랜드 센트럴. 이제 그랜드 센트럴에 들어오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매트라이프 빌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와요. 여기가 매트라이프 빌딩이랑 그랜드 센트럴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매트라이프 빌딩은 처음 와보는데 1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요. 되게 역사적인 건물이어가지고 누구나 여기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와, 멋지다. 1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나 회사 출근하는 것 같은데 이 뷰 뭐지? 그쵸 여러분? 여기 매트라이프 입구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놀다 갈래요. 여기 매트라이프 건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또 이건가? 우와, 이게 바로 그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예술 작품 이름이 맨하탄이고 요제스 알버스는 앤디 워홀의 스승이자 모더니즘의 대표 아티스트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맨하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작품이 커요. 그래서 이 맨하탄 작품은 1963년에 맨라이프 빌딩이 지어졌을 때 맨하탄을 사랑하고 맨하탄을 아끼고 맨하탄을 경의하는 의미로 제작한 초대형 작품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 빌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맞죠? 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뉴욕에 있는 매트라이프 메인 빌딩이랑 메인 빌딩 안에 있는 예술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뉴욕에서 창립하고 15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글로벌 보험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매트라이프 빌딩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벌써 밤이 됐다. 반센노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브라이언 파크랑 가까운 지점이고요. 제가 자주 왔던 곳입니다. 요즘에 뭐 나와있나 보려고 왔어요. 솔직히 여기가 뉴욕 지점이고 그런데 서점은 뭔가 한국이 더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여긴 그냥 굉장히 투박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조금 연말 분위기가 나려나? 여기 반센노블은 보면 항상 스타벅스랑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 크리스마스다. 오 마이 갓.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프트 다 들어와 있구나. 벌써 24년 달력이 나왔구나. 믿겨지세요, 여러분? 2024년이야. 벌써 다이어리를 사야 하는 계절이 왔다니. 이거 굉장히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얼마인지 맞춰볼까요? 한 5만원? 비슷했다. 30불. 이게 지금은 다 30불 이거잖아요. 근데 딱 크리스마스만 지나도 이게 다 반값이거든요? 그때 와서 사시면 돼요. 꿀팁. 저는 그래서 항상 1월 1일 날 다이어리 사요. 그러면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귀엽다.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 진짜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뭐야, 예전 회사 리마인드 뭐 데이야 뭐야. 오늘은 샤도네를 시켰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들어와서 와인 한잔 하고 가려고 들어왔어요. 굴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해피아워 해가지고 굴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거든요. 뭐 굉장히는 아니고 뉴욕치고 저렴하게 팔아요. 굴을 시켰어. 이렇게 환상의 조합을 시켰습니다. 아, 시험도 끝나고 너무 행복해요. 바닷가 근처에서 먹는 굴이 훨씬 맛있어. 여기는 약간 굴 비린내가 좀 나는데. 굴 왜 이러지? 굴 비린내가. 그리고 스키 깔라마리도 나왔습니다. 완벽한 해피어예요.